가을 끝자락, 산의 단풍도 이제 막바지입니다. 나뭇가지의 메마른 잎들은 먼 여행길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충남 예산군 덕산면 광천리의 토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상궁에서 둘러보니 제일 처음 광천 저수지가 눈에 들어오네요. 이른 아침이라 살짝 연모가 있어 화창하지는 않지만 가을 막바지의 단풍숲과 어우러진 저수지 풍경이 좋습니다. 산자락 아래 저수지 주변으로 잘 형성된 전원주택단지는 산 중턱까지 이어지는군요. 그 뒤편 멀리 덕산 해미간 국도가 보입니다. 숲 사이로 길게 연결된 길도 보이는군요. 지상에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죠. 이곳의 교통 등 주변 여건을 살펴보면 시내버스 정류장은 저수지 길을 따라가면 만나는 큰 길가에 있는데요. 도보로 10분 거리입니다. 초등학교는 차량 7분 거리에 있으며 면사무소와 덕산온천, 고보상촌, 수족사 등 관광지는 차량 10에서 15분 내에 접근 가능하며 중고등학교와 충남도청이 있는 내포 신도시는 차량 15분 내의 거리입니다. 지상에서 잠시 주변을 살펴볼까요? 낙엽이 많이 쌓여있군요. 상공에서 보았던 길은 비포장길입니다. 집으로 가는 중간에 관정이 보이는군요. 4,700만원이라는 꽤 큰 금액을 들여 관정을 설치해 수량도 수질도 좋다는군요. 위쪽에 자리 잡은 자그마한 집을 둘러봅니다. 붉은 벽돌집인데 관리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현관 앞에는 아름드리 단풍나무가 멋진 모습을 품고 있군요. 집 내부는 원룸형의 단순한 구조입니다. 벽체와 천장이 황토로 되어 있는데 내부만 황토칠을 한 것이어서 벽체와 분리되어 버렸네요. 골격은 튼튼하니 내부 인테리어만 바꾸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쪽 주방에 싱크대가 설치되어 있고 천장은 박공 형태로 가운데가 높아 넓지 않은 면적임에도 답답하지 않습니다. 화장실은 공간이 제법 넓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거를 하는 거예요. 여기에 분뇨가 들어있겠지? 이걸. 미르나무에? 돌배나무. 돌배나무? 네. 아, 이렇게 커요? 네. 돌배나무 크죠. 오. 그러면 뭐, 괜찮아. 나무 아래 평상은 모든 계절의 멋진 휴식 공간이 될 것입니다. 중간중간 나무를 심고 가꾼 흔적이 보이지만 겨울로 가는 계절의 초입에는 멋진 모습이 제대로 드러나지 않네요. 공간이 워낙 넓어 경계를 제대로 보여드리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아래쪽으로 보이는 풍경이 화면에 다 담기지 않습니다만 나무 사이로 광천 저수지와 주변에 형성된 예쁜 전원주택 마을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현 토지 인근 임야에 산소 몇 개 있으나 지상에서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주의 말을 따르면 겨울에는 눈이 아무리 많이 와도
금방 녹는 양지바른 곳이지만 여름에는 살짝 한기가 들 정도로 시원하다는군요. 초입에 있는 컨테이너는 내수자가 필요하다면 주신다고 하네요. 이를 따라 아래쪽에는 느티나무가 숲을 이루고 있습니다. 옆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태학고사리입니다. 느티나무 옆의 고사리밭이 넓습니다. 길에서 보는 건너편의 산의 풍경도 온화하고 부드럽습니다. 포장된 길은 아니지만 꽤 긴 거리가 길과 접해 있어 진출입에 크게 불편함이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너른 땅이라 세세하게 보여드리지는 못했습니다. 경관이 좋고 경사도 완만한 이곳은 전체 면적 11,492제곱미터, 약 3,476평, 총 7필지로 계획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으로 되어 있으며, 계획관리지역은 6,779제곱미터, 약 2,051평, 총 5필지로 대지 1필지, 1,785제곱미터, 약 540평, 전 2필지, 2,391제곱미터, 약 723평, 임야 1필지, 650제곱미터, 약 197평, 목장용지 1필지, 1,953제곱미터, 약 591평이며, 대지에는 면적 37.66제곱미터, 약 11평 정도의 벽돌구조 원룸형 단독주택이 있습니다. 이 주택은 전체적으로 내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생산관리지역은 4,713제곱미터, 약 1,426평, 총 2필지인데 전 3,792제곱미터, 약 1,147평 1필지, 임야 921제곱미터, 약 279평 1필지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 용적률 100%의 건축이 가능하며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 용적률 80%의 건축이 가능합니다. 멋진 풍경을 담고 있는 이곳은 평당 27만원, 총 9억 3,800만원입니다. 시내와 멀지 않은 곳에서 멋지게 수목을 가꾸며 사냐생활을 꿈꾸시는 분이라면 최고의 환경이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